매년 10월 형형색색의 등불들이 경남 진주 남강의 밤하늘을 밝힙니다. 1592년 임진년 김시민 장군이 왜군을 막는 군사전술로 썼던 유등은 이제 평안과 안녕을 기리며 큰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축제라고 한다면 평소보다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에 방문하다 보니 평소보다 소란한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 10월 4일 오전 9시 30분 진주시 인사동의 살인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서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한 빌라였는데 PC방을 운영하던 남편은 이른 아침 집에 들어오곤 했던 루틴적 활동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줄 아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 늦잠을 자나?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자지러지듯 우는 어린 두 아이들과 안방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아내를 발견합니다. 피해자는 30대 주부 이모 씨였습니다. 피해자에겐 저항은까지 있던 것으로 보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인과 마주하였고 치명상은 가슴 한 곳을 찔렸지만 심장 부분을 정확히 찌른 듯 했습니다. 금품이 사라진 게 없습니다. 금품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처참한 살인을. 경찰은 면식범 또는 원한관계의 범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범인은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을까요? 김원 사건 파일. 10년 만에 잡힌 연쇄살인마. 신대용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발생 현장은 아이들의 옷이 있는 자그마한 플라스틱 옷장 정도를 뒤진 흔적뿐 심지어 족적, 지문, 범행 도구까지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새벽 3시경에 흐릿한 형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만이 찍혔습니다.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반 발견. 사건 현장, 즉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3시 이후에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사건 내용이었죠. 경찰은 용의선상에 남편을 가장 먼저 올립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보통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범인에 가까운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PC방 사장으로서 사건 전날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PC방에 있었던 CCTV 및 아르바이트생의 진술도 명확했지만 이렇게 경찰은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말 단순하게 아내가 죽었는데 황망한 모습이 없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너무 침착한 표정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강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혐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혐의가 있다고 할까요? 증거는 명확했으니 말이죠. 해결점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피해자의 자녀 오세였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첫째 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누군지 봤어? 아이가 어떻게 알까요? 아이는 잠을 자고 있던 터라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호해지자 두 번째 용의자로 내세운 것은 10월 3일 저녁 피해자 이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CCTV부터 통신 내역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들 모두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범인을 잘못 잡고 있었죠. 이유는 단순했던 겁니다. 사라진 게 없고 표적 같고 면식범 같으니까 가까운 데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건은 그렇게 오리무중으로 흘러갔죠. 범인이 누군지 전혀 감도 못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내역 조회도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반경에 너무 많은 통신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한 달을 지나 해결의 실마리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면식범, 원한이라는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결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용의자로 몰려 하루하루를 고통받던 남편에게 추후 사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범인을 잡았다
라는 것에만 치중하여 교회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첫 번째로 보였죠. 또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집 안에 강도가 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집안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요, 그 집안에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지 바로 아실 수 있나요? 추후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초기에 사라진 물건이 없다라는 점은 당일 현장만 보고 판단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족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압박을 가하지 않으며 천천히 확인할 수 있게 그 기다림이 중요하지요. 무언가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내의 물건 혹은 피해자 아내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어디 있다라는 걸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들처럼 아내가 관리하고 있던 통장, 아내가 관리하고 있던 비상금 이런 게 사라진 거는 상대방이 모르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당연히 시간을 줘야 되는 문제지요. 하지만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사라진 물건이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면식범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확정지으며 주변만을 조사하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던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남편이 이후 이런 진술을 경찰하게 됩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다시 찾아보니까 아이의 이름, 이니셜이 들어간 금목걸이랑 돌반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좀 비싼 건 아닌데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이 이야기에 착안해 모든 수사를 다른 방향, 즉 작물 처리로 전환합니다. 전국의 금은방, 전당포에 이니셜 작물이 들어간 걸 확인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며칠 뒤였지요.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아니 어떤 아줌마가 자꾸 뭘 팔러 오는데 되게 이상합니다. 그 나한테 전단지에 준 이니셜이 적혀있는 목걸이 발찌도 갖고 오고요. 어느 날은 결혼 반지도 갖고 와요. 확인해보니 멀지 않았습니다. 진주 중앙시장에 있는 금은방이었는데 이분은 이럽니다. 저 여자다. 저기 버스를 타고 와 있는 저 여자가 지금 방금도 왔다. 경찰서에 동행했던 그 여성, 이름 46세 김모씨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처음에 진술합니다. 목욕탕에서 훔친 물건이에요. 경찰이 믿을 리가 없죠. 어떤 목욕탕인지 확인해 그 목욕탕까지 확인했지만 주인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사람 없는데요. 그제서야 아 사실 제 남편이 훔쳐온 물건입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사건 발생이 두 달이 지난 12월 7일 이 자백을 바탕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신대웅을 드디어 검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체포한 신대웅. 신대웅은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요. 아, 훔친 거 인정해요. 2007년, 즉 3년 전부터 진주시내 빌라 하나 원룸 같은 데 들어가서 한 2,200만원 정도 훔쳤습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사람 죽였다고요? 난 죽인 적 없는데? 저 지금 자백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금품 훔친 건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대용은 어떤 케이스인 것 같나요? 자신에게 불리한 건 감추고 아, 절도한 거 그동안 있던 건 사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서 경찰도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아, 네가 진주 시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범행을 저질렀구나, 뭐 바로 알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사건의 범인처럼 보이는 대상이었는데 사람을 살해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지 않아 경찰은 심리전으로 돌입해 사건 현장까지 신대용을 데리고 간 끝에 결국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아주머니를 죽였습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백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더 있어요 라는 이야기랍니다. 10년 전이었던 2000년 6월 7일 수정동 소재 청과상의 60대 부부, 성남시의 30대 주부 다 제가 했습니다. 당신들 다 알고 있으면서 나 자꾸 떠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할게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누가 사망했고 누가 살았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가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생사를 확인하는 모습이 수사 기록에 확인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백을 100% 진실로 믿으실 건가요? 살인 자백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자백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자신이 처음 절도 혐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절도까지 긁어왔습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더니 예전에 있던 살인 사건을 전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려 10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는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신대용의 전과 기록 및 그의 자백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신대용이 정말 반성하는 걸까요? 정말 모든 걸 자백한 걸까요? 범행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실지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신대용의 형량은 몇 년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그 끔찍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대용, 그는 이미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1986년 8월 19일 저녁 8시, 자신의 애인이었던 19세 여성을 동거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결국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1987년 3월 18일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를 내렸죠. 안동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8년 5월 2일 몇 달 빨리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어린 나이에 오랜 수감생활. 아니 법이 왜 이래? 불만을 품고요. 이런 마음을 먹었죠. 눈에 거슬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교화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안에서 살인의 분노를 더 축적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석방 이유가 더 끔찍합니다. 가석방 이후 오산에 있는 친형의 집에 지내며 성남 쪽에 거주한 큰 배영, 즉 큰 누나의 남편, 큰 매형을 따라 타일 설치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신대용은요, 큰 누나와 큰 매형의 관계가 틀어지자 2000년 5월부터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개심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 마음은 눈에 거슬리면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6월 6일 밤 11시 그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진주시 서부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횟집 옆에 있는 회칼을 보고요. 아, 저거면 되겠다. 라고 해 칼날은 20cm, 전체 길이 30cm 정도가 되는 그 회칼을 자신의 양말에 넣어 숨깁니다. 그리고 절도 이후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어떤 사람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를 죽일까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타겟을 정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한 다음 공격합니다. 그런데 신대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000년 6월 7일 새벽 3시 20분 물건을 훔치고 약 4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진주시 수정동, 현재는 장대동인 중앙시장 앞에 이르러 땡땡 상회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죽여야겠다. 이 안에 있는 사람 누군지 확인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30세 문씨입니다. 남성인데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부스럭 소리에 깨자 그 칼로 배를 찌르고 등 부분을 10여 차례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죠. 이게 그의 범행 계획과 범행 실행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연쇄살인마가 하는 식의 패턴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서 그냥 공격을 한 겁니다. 도구도 그냥 시장에서 다니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공격을 한 거죠. 물론 30세 문 씨는 바로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폐중격 이런 상해를 입고 즉 살인 미수에 그쳤던 거죠. 물론 몰랐습니다. 자기는 죽였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체포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자 10년 뒤였던 2010년에 죽었어요? 아니 살았어요. 아 살았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 6월 8일 오전 칼이 이상하네?
칼 앞쪽이 1에서 1.5cm가 부러진 걸 알고요. 집에 들어와 숫돌로 칼을 다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양말에 넣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3일이 지난 2000년 6월 11일 밤 10시 30분 진주시에 있는 어떤 동에 한 집을 들어갑니다. 불이 켜졌네.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냥 담을 넘어 그냥 들어간 거죠. 계단에 올라 현관문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을 했는데 안방 미닫이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안에는 손주 두 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나이 68세 할머니 정씨가 있었습니다. 정씨가 누구야? 라고 소리 지르자마자 갖고 있던 회칼로 우측 옆구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는 안방 쪽을 나오려고 했는데 그 누구야? 라는 비명소리와 함께 소리를 들었던 남편 67세 강씨가 뭐지? 하고 나왔고 결국 신대용과 마주보게 됩니다. 신대용은 거리낌 없이 그 칼로 배부분을 한번 찌릅니다. 결국 할머니인 정씨는 그 안에서 쇼크, 너무 많은 혈액이 나와 사망하셨고 남편이었던 강씨는 위청공, 그리고 횡경막 파열, 그리고 위에 인대 파열, 간 열상 이런 걸로 사망하진 않고 살인 미수에 혐하게 됩니다. 목적은 살인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다 살인 행위까지 이어졌으면 벌써 3명이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손주들은 할머니가 눈앞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 1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2001년 5월 7일 오후 9시 오산시에 자신의 형 신씨 집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 죽이고 싶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했던 성남시 남한산성 부근으로 가서 그쪽에서 범행을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근처가 주택가가 많이 몰려있거든요. 2000년 5월 8일 새벽 12시 10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모 빌라 앞에 있는 101호를 가게 됩니다. 집에 불이 켜진 걸 확인하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서 그리고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과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과도를 손에 쥐고 범행 도구를 획득한 것이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사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는 그 전에 돈이 필요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죠.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죽이면서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일종의 쾌락적 목적이 보이는 연쇄살인마입니다. 근데 냉각기라는 게 분명 존재했고 살인의 행각에 있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던 신대용이지요. 그런데 그런 신대용이 체포가 됩니다. 살인도 저질렀고 살인 미수까지 있었던 그가 진주에서 2001년 6월 30일 즉 살인을 저지르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진주시 모동에 있는 금은방을 절도합니다. 안에서 경보기가 작동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죠.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에 있던 드라이버를 꺼내 경찰관의 가슴, 팔꿈치를 찔러 상해를 입힙니다. 그만큼 그는 제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그에게 징역은 3년 6개월 형이 선고가 됩니다.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며 2004년 11월 30일 가석방이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조용하게 살았을까?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행이 다시 시작되는 게 2007년이라고 합니다. 2007년 7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22회에 걸쳐 금품을 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 판결문에는 22회에 걸쳐 1786만원어치의 금품을 절취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 및 자백은 22건이 아니라 26건 그리고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나머지는 증명이 안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2010년 12월 3일까지 계속적으로 금품 괄취하는 절도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2010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대용은 개인 채무 300만원,
자신의 동거녀는 채무 700만원,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해 안되겠다, 범행을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2010년 10월 3일 오후 6시, 바로 그날은 이날이었습니다. 진주시 개천예술제가 열리던 때였는데요. 혼자 구경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가다가 집에 가서 다른 사람 집에서 물건을 좀 훔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달라졌지요. 좀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술을 마시며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범행 사용 도구를 찾은 게 7시 야시장, 오후 7시쯤 야시장 바로 옆에 있는 뭐 무조건 천냥 이렇게 적혀있는 그런 가게에 가서 과도 한 자루를 사고 오후 9시에 진주시 편의점에서 장갑을 구매합니다. 범행 도구들이었지요. 밤 12시부터 그 행사장을 나와서 점점 자신의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새벽 2시 진주시 모 빌라 앞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아까 여러분이 보신 살인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집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옆집 옥상까지 올라가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요. 피해자를 살해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 흉기를 들고 라이터에 켠 순간 누구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저항을 하려고 해서 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전부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화장대 위에 놓였던 금반지와 금목걸이, 백금 팔찌만 훔치고 달아났던 겁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신대용은 굉장히요, 그동안 범행을 저질러 본 경험치가 높다라는 판단이 서는 게 있습니다. 신대용이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관문 잠그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현관문을 걸쇠를 걸어 잠그는 행동부터 했던 거죠. 안에서도 밖에 나가기 당황하게 하고 밖에서도 안으로 바로 진입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의 범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1986년 처음 살인을 저지르고요. 1998년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살인 및 살인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죠. 2001년 6월부터 금은방을 턴 혐의와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또다시 검거되어 가석방 이후 2007년부터는 금품을 노리며 사건을 계속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 목적이 변형된다라는 그 이상한 점이죠. 앞서 얘기한 사건들, 저희가 2000년과 2010년, 2007년 이후의 사건으로, 물론 법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전과 후로 나눠봤을 때 전 사건은요, 그냥 화가 나서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신대용이, 이후에는요, 금품 때문에 그냥 금품만을 훔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이에 어떠한 범행도 없던 걸까요? 그가 순순히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당시의 수사 자료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상습절도 구속 이후에 경찰 네 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자신이 강도살인을 했다는 걸 자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범행을 자백한 것도요. 자기 말로는 사실혼 관계였던 그 여성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죄책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 단계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살인이랑 살인 미수한 건 환청이 들렸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환청이 들려서 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갑자기 사회적 반감 때문에 그랬다는 진술을 변경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신대용은 이상할 정도로 범행 동기에 대한 문제를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패턴은 자기가 먼저 쭉 자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을 100% 믿는다라는 건 진실인데요. 범죄심리 전문가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의심을 해볼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범죄자들의 바로 병합 문제 때문입니다. 병합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에 들어가서 하는 유리한 정황들입니다. 재판 때 나오는 것이죠.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사기 혐의 내에서 저 그냥
딸을 사기도 있어요. 딸을 사기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병합되면 형량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만약 이 사건을 감추고 있다가 첫 번째 사건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또다시 기소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절도죄로 체포됐을 땐 절도죄 얘기만 했다. 살인죄는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다가 살인죄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살인 혐의의 좀 안정적인 부분들만 먼저 아주 옛날 걸 뱉은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인 겁니다. 저희는 이제 판결문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겐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1심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계의 살인죄, 살인미수죄, 그리고 강도살인죄와 절도죄 사이에 그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도 존재한다. 그런데 양형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계의 살인죄, 살인미수죄에 대해서 그 하나의 묶음,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강도살인죄와 절도죄에 대해서 분리된 경합 두 개 모두, 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데 어느 하나의 경합범에 대해서도 분명 사형 선고는 가능한 일이다. 이 사건으로만 봐도 살인, 사형, 이 사건으로만 봐도 사형. 어느 경합범에 대해 사형 선고를 하게 되면 함께 나머지는 징역형의 선고, 두 개의 사형 가운데 하나의 사형 선고는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가능하지만 어떠한 의미도 없는 나머지 하나는 무의미한 선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형과 사형이 아닌 다른 형을 함께 선고하거나 두 개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에겐 2010년에 있었던 살인, 살인 미수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절도와 강도 살인 죄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주문, 사형. 1심 재판부는 앞쪽에 있던 사건, 뒤쪽에 있던 사건, 그 어떤 사건이든 사형 선고가 가능한데 하나는 사형 주고 하나는 나머지 형량을 내는 게 의미가 없어 이 두 개로 나뉜 덩어리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사형을 선고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신대용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도살인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10년 전 영구 미제사건도 스스로 자백한 점, 동거를 시작하며 반감이나 적개심이 줄었고 임명을 해야 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후회하는 마음, 유족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불안감, 심적 고통이 있는 점, 강도살인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단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감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012년 1월 12일 대법원은 이걸 확정 판결을 내렸죠. 신대용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는 2000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반사회적 감각 때문에 살해하고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그를 멈추지 않았으면 살인은 계속 이뤄졌겠지만 강도 혐의로 체포가 되어 잠깐 멈췄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는 절도만 저질렀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인을 또 저질렀습니다. 정말 그 사이에 살인이 없었을까요? 2004년 가석방 이후부터 2010년의 범주까지 말이죠. 그가 생각하기에 성범죄가 껴있거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량이 더 강화될 것 같은, 추가가 될 것 같은 범죄는 얘기하지 않은 거라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유사한 건 다 얘기합니다. 살인, 강도, 절도, 강도, 살인 이런 부분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더 형량이 가중 처벌되는 형량 사건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죠. 사실 궁금합니다. 100% 자백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걸 어느 정도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 그는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이 30년형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그 말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무기징역인 신대용은 출소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있는 흉기를 집어들고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반사회적인 마음 때문에 연쇄적으로 살인하고 살인 미수를 거쳤고 그 전에도 이미 살인죄를 졌던 사람을 가석방시켜 세상에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내보냈던 상태 그리고 또다시 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긴 범죄자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까? 라는 제 질문에 항소심 판결문을 보세요. 되게 착하게 써놨잖아요. 20년이 지난 시점에 판사들이 그냥 적혀있는 글자 내용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인 느낌이 강하니까 교화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20년 정도 오랫동안 아무런 일 안 느끼고 했다면 내보낼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심 판결과는 전혀 다른 2심 판결문이었죠. 신대용의 세상에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그는 분명 범죄 전력을 봤을 때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약 거짓말했다면 자화자찬했던 경찰은 노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의심을 했던 유족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건 분명히 잘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노란한 거라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영원히 신대용의 비밀로 감춘다면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이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들인 거로 볼 수 있는 것도 2000년에 저질렀던 범행에서도 아이가 있었지만 손주 2010년에서도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질렀고 되게 진짜 잔인하네요. 근데 얘가 했던 말 중에 이게 제일 좀 거슬렸어요. 자기는 그 마지막 강도살인 있죠. 피해자 이모씨 그 집은 너무 반성하고 참회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2000년 사건은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신대용 그냥 딱 봤을 때 일부러 그냥 느낌상으로 일부러 그런다는 것 같아요. 신대용이 분명히 범죄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있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12년간 보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도죄로 체포되니까 그동안 전에 있던 절도죄를 자기구역을 다 얘기해서 이걸로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거야. 끝. 근데 경찰은 사실 절도죄 때문에 체포한 게 아니잖아요. 살인죄 때문에 체포한 문제인데 자기가 절도죄를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절도죄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건 병합이 되면 형량이 낮게 나오니까 제가 이번 주에 뭐 여러분하고 제가 야외 방송 충남 당진 자매 살인 사건 거기 이제 유족분 아버님하고 연락이 돼서 제가 그 현장에 갔다가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토사팩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 공소장 보면요 살인 강도 살인 뭐 절도 이거밖에 없어요. 피해자들의 핸드폰이랑 그 지갑 훔쳐가지고 인터넷 캐시 긁은 거 있거든요. 그 금융거래 위반, 여신법 위반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죄명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게 기소가 안 됐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경찰 그 항목에.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사건은 죄가 아닌가?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이 누군가의 핸드폰이랑 누군가의 지갑을 훔쳐가지고 신분증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핸드폰으로 그 캐시 결제를 하면 그건 죄가 아닌 건가? 그럼 민사로만 해결하나? 형사 사건이 아닌 건가?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어차피 충남 당진자매살인사건은 어차피 무기징역이잖아. 사람을 죽인 거니까 무기징역이지. 그럼 무기징역이면 그 기소를 안 넣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량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얘가 가만히 보면 병합에 대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도죄로 들어갔으니까 그전에는 절도죄를 다 얘기해서 한 번에 병합돼서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가 지한테 유리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1심이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항소심은 조금 감형되고 뭐 이럴 거니까 어차피 또이또이다. 비슷하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마인드예요. 근데 살인사건 때도 그래요. 살인사건을 자백을 할 때도 자기가 더 죽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을 더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도살인이 있던 게 아니라 그 2010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을 놓고 보면은 살인, 강도살인이 아니야. 그죠? 강도살인죄가 아니라니까. 죄는요 강도살인 이럴 때 형량이 더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일반살인이라고 그것도 이제 그 사유 보면 좀 형량이 높게 나오겠지만 강도살인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과 살인미수죄잖아요 그건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덩어리의 범량이 있어요. 강도살인죄.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어차피 그거 하나로도 자기가 지금 나오기 힘든 판국이면 몇 개 더 집어 넣어서 감형을 받는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한테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게. 그러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다른 뭐 강도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더 끔찍한 죄, 또 다른 강도살인이 있다든가 더 이런 죄명.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건을 주목했던 이유가 왜 확인해, 신대용을 왜 확인해 보려고 했냐면 2004년에 있었던 그 진주의 뭐 여관살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준비하고 있다가 강도가 들어와서 칼에 찔리고 사망하셨던,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미제 사건인데 이거 신대용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확인했더니 그때 당시 신대용 그 범행 당시에는 교도소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서 아 그러면 이건 신대용이 아닌가? 라고 하고 있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아마도 신대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명백하게 다 나왔을까? 아니면 자기가 몇 개만 더 뱉은 걸까라는 의구점이 드는 거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은 그가 반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끝났어요. 반성하고 있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신대용이 가석방 대상이 돼버리면 누구도 모르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리고 얼마만큼 자신 스스로는 그 분노가 강하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소시민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감형시키기 위한 이유를 찾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냥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순순히 자백은 안 했어요. 계속 이제 시간이 끌면서 했던 거지. 처음부터 잡혀서 자백한 것도 아니고, 강도살인 범행 스스로 자백했고, 그럼 경찰분들이 저기 뭐 했으니까 나온 거지. 그리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영구 미제 사건도 자백했다는 점 때문에 이제 횡량을 깎아 뭐 내려줘야 된다라는 판결이면, 그거 말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사법거래도 아니고, 사법거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그걸 왜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영구 미제 사건을 자백했으니까 칭찬하고 깎아줘야 되는 건가? 그럼 그때 당시에 사망했던 가족의 유족들은 그걸 동의할까? 1심 재판부는 분명히 그 전에 2000년대 사건도 사형이 받아 마땅하다, 2010년도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미리 자기가 얘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너는 형량 깎아줄게 라는 얘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가 동거를 시작하며 그 이제 다음 만났던 그 작물처리 때 걸렸던 그 사람이죠. 연상이었는데 그 사람 만나면서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적개심이 줄고 임명을 해야 하는 죄를 지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게 뭔 의미야?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점. 이게 감형사유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걸 왜 감형을 시켜주는 거야? 아니 동거하며 반감이나 적개심이 주고 임명을 해야 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보이는 게 어떻게 무슨 관심법을 썼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왜 감형사유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생각이잖아.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더 말이 안 되고. 그 범행 후회하는 마음이 있고 유족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어 심적 고통이 있는 걸 왜 법이 봐주냐고요. 아니 당연히 죄를 졌으면 불안해야지. 죄를 졌는데도 안 불안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게 아니 어떤 범죄자가 범행 저지르고 그걸 안 두려워하냐고. 그럼 다 두려우면 다 깎아줄 거야? 다 두려워하지. 그럼 당연히 이건 당연히 경찰 만나지, 검사 만나지, 재판대 올라가지, 판사 만나지, 당연하잖아. 그리고 강도 살인 범행 마지막 범행,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게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이래. 집으로도 다 얘기했고 1심 판결문에 나왔는데 그 가서 칼 사고 가서 장갑 사고, 이게 왜 우발이야? 다소 우발은 뭐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건 아까 그냥 여러분한테 넘겨서 읽었는데, 얘가 여기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또 어떤 식으로 저질렀냐면, 그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해서 범행 대상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가스배관 타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린 거야. 옆집 옥상으로 가가지고 옆집 옥상 옆담에 있었던 쇠 사다리를 걸고서 옆집으로 기어서 침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걸쇠 걸고 안방으로 딱 들어가서 라이트를 탁 켰는데 누구 안에 소리 지르고 그냥 찌른 거야. 아니 이거 똑같잖아. 2000년 범행하고 2000년 범행하고 똑같은데 이걸 왜 우발이라고 보냐고요. 이게 왜 우발이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우발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대. 네가 뭔데 그걸 단정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유족들이 보면 어떨까? 10년 전의 유족들과 10년 전에 살았던 피해자, 10년 전에 공격당해서 살았던 피해자도 있잖아요. 그 피해자가 이 판결문 보면 뭔 생각이 들까? 감형사유래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완전 미친 사이코 같은 애인데 이게 감형이래. 이걸 과연 이 판결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용서한 적도 없어. 봐준 적도 없고 괜찮다고 한 적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땐 그래. 2심 재판부의 입장이잖아. 우리가 봤더니 얘는 이러네? 아니 옛날에는요 대부분 판단 그 판결문 보면 뭐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가정폭력을 당했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 그딴 게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감형시켜줄 건덕지가 없었나 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았다고. 뉘우치지, 자백했지, 다짐했지, 불안감 있지, 우발적, 다소 우발적 같지, 개선의 요지가 있어 보이지. 쥐가 뭘로 판단해요, 그걸. 나는 이게 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는지가 이해가 안 가. 그럼 1심 재판부가 바보야? 1심 재판부도 정확하게 그 앞전 사건과 뒤쪽 사건에 대해서 양쪽 다 그렇게는 되지만 어느 건 주고 어떤 거는 형량을 주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합친다. 그래서 사형 선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정말 궁금해요.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형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형을 주는 걸까? 이것도 무기징역이거든? 그러니까 무기징역에 그동안 나왔던 모든 사례를 다 살펴보면 그냥 세상에 반감 많아서 그냥 사람 죽이고 싶어서 뭐 정신적인 문제도 없는데 그냥 칼 어디서 절도해가지고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 사람 죽여. 막 죽이고 다녀. 막 죽이고 다니면서 아무렇지 않아 해. 막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살다 체포돼. 잠들쇠 하고 다 불어. 그럼 무기징역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는 무기징역이에요. 사형이 아니야 이것도. 사형을 안 줘요. 근데 이게 왜 무기징역이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형을 줄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무기징역의 범주가 넓을까요? 뭘 해도 무기징역이야. 어떤 걸 해도. 어떤 거든 다. 물론 사건의 아픔의 경중은 따질 수 없지만 한 명을 죽이던 뭐 수십 명, 수명을 죽이던 무기징역. 그리고 판결문 자체의 내용이 만약에 온화하게 적혀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석방 대상 심사에서 유리한 환경이고 왜냐면 20년 뒤에는 그 사건을 기억 못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다 바뀌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 사형 폐지로 갖고 있는 국가래요. 다 전문가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사형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문제는 사형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알겠는데 문제는 형량의 세분화도 안 하고 형량의 강화도 없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내용도 봤는데 형량을 강화하면 판결을 내리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제가 어떤 기사 내용을 봤었어요. 형량 강화가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기소하는 것도 뭐 검찰에서 되게 뭐 불안해한다. 그것도 뭐 의견이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럼 옛날에 15년이었잖아. 그게 30년으로 늘었잖아. 유기징역이. 그럼 무슨 깡덕을 올린 거야. 그거 올린 이유는 대한민국이 100세 시대로 가고 평균 수명이 올라가니까 형량을 올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당연한 거잖아. 만약에 전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형량 올리는 걸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우리나라는 이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논의가 다 돼야 되고 바뀔 거는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래서 세상에 어쨌든 간에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뭐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지만 100세 시대에 맞춰서 옛날에는 징역 30년이면 거의 이제 죽을 때 나오는 거니까 옛날에는 오래 못 사니까 뭐 옛날에 60대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사망에 가까운 나이고 힘이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땐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형량을 높여서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한 두 배로 만약에 올렸다고 치면 어떤 살인죄를 저질러서 되게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면은
예를 들면 뭐 징역 50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하면 예를 들면 20, 30대에 저지르면은 7, 80대에 출소하는 거야. 그럼 우리들의 지금 입장에서는 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겠다. 힘이 없겠지. 80대면은 이런 느낌인데 지금 우리나라 잘못된 게 30년 미아를 때리니까 20, 30대가 그 짓을 저지르면 5, 60대에 나와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5, 60대는 범행을 또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시대라고. 세대가 그래요, 세대가. 우리나라 세대가 지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고 다들 되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량 강화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사법국가에서는 논의가 돼야 되고 사법국가에서는 당연히 형량에 대한 세분화도 중요하죠.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이거 너무 딜레이된 거 아니냐고요. 진짜 우발적으로 사람 한 명 죽이고 15년 받는 게 맞아? 그 우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 한 명 죽이고 징역 15년 선고받는 게 진짜 맞냐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한테 징역 15년, 18년.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현재 법과 우리의 괴리감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량의 느낌과 이쪽에 생각하는 법량의 현재 나오는 법량은 확실하게 그냥 괴리감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나라 요즘에 보면 어떤 형량 딱 뜨면 다 이게? 이 입장이야. 에? 겨우? 이런 거. 형량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딱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된 거야 이미. 너무나도 형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이 입장에 대해서도 뭐 그 메일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 어떤 죄를 져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항의 메일 같은 것도 보내세요. 난 교화가 됐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뭐부터 혹은 형량 살아봤냐 그 안에 있으면 힘들다 그게 쉬운 게 아니다 뭐 마치 되게 편하게 있는 것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 힘들고 고통하고 막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안에서도.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화되고 교정되고 나오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형량의 강화에 대한 문제는 그쪽하고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가 고의가 아닌데 형량이 나눠놨잖아. 그래서 형량이 나눠놓은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 사람 차로 치여 죽였다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놨어요 정확히 법령에 대해서. 근데 그 안에서 고통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범주가 그 피해자가 당한 만큼을 생각해보면 좀 적다고. 본인이 어떤 죄를 지어 그 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 피해자는 어땠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문제인 거예요. 합의를 했거나 뭔가 잘 되면 좀 줄어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힘들었겠지. 얼마나 그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겠어요. 알겠어요 그거를. 그런 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 그리고 형량에 대한 문제를 그런 환경적 제약을 통해서 고통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누가 피해자를 보호해요? 우리나라가 피해자 가뜩이나 보호를 안 하는데 제보자도 보호 안 하는 판국에 그러면 누가 그걸 보호해 줄 거야? 분명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량은 법이 냉엄하게 사실 징역형이라는 건 법이 정한 것 중에 굉장히 냉엄한 형벌이 맞죠.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 결박시키는 거잖아. 그거 진짜로 센 거예요. 형량적으로 진짜 강한 거예요. 문명국가, 모든 국가들이 하기에는 확실히 징역형이란 건 센 거예요. 그게 징역 몇 년이 나왔던 간에. 하지만 그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건 법의 입장에서도 확실히 징역형이 나와야 될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이니까 징역형인 거예요. 다수, 뭐 예를 들면 뭐 계속해서 뭐 누범을 했다던가 이 사안은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사안이라던가 이런 식이었겠지. 그러니까 저는 꼭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형량 강화가 확실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량 강화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고 형량 강화에 대한 문제가 좀 논의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논의를 토대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좀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만약에 사형을 정말 못하겠으면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자체가 엄청나게 냉엄해야 돼요. 냉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무기징역 이렇게 들으면 허, 이런 거 와 이런 거 그게 맞잖아. 그러니까 문명국가로서 가장 형벌 중 가장 센 형벌이 무기징역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형량이에요. 넌 평생 못 나와. 너는 평생 이 안에 있어야만 해. 라는 혈액 그런 형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도 야 진짜 세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 이러면 20년 뒤에 가석방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잘못했단 얘기야. 이게 괴리감의 문제가 있는 거라 무조건 다 가석방을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프리카의 라이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일단 하나 하자. 댓글도 그렇게 달지 마세요. 자꾸 막 뭐 막 무슨 당 무슨 정치로 하지 말자. 그냥 그때마다 그랬으니까. 사실 여태까지 가석방률을 보면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가석방률이 달라요. 어떤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가석방이 제로였어요. 안 해줘. 강화 닥쳐. 가석방 빵. 근데 어떤 대통령이 되면 가석방이 좀 잘 돼요. 이게 좀 푹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싸우지 마. 나 이거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거. 난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골자가 중심부가 없다고. 이러면 중심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한다는 얘기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되게 모호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라는 거지. 또 이 얘기 듣고 또 와, 또 정치병 도지면 안 돼요, 님들. 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부탁해요. 나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해.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얘기하는 건 중심부가 없다고. 요거. 누구 때는 0, 누구 때는 막 10명, 막 이런 식으로 내보내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보면, 뭐 하는 건데, 이게? 왜 내보냈는데? 이때 안 내보내.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대.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면, 야, 이번 뭐 몇 년간은 못 나가겠네. 가석방 없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야. 그걸 왜 사람으로 보고 판단하냐고. 냉엄하게 적법한 절차로 가석방이 만약에 있어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대로 확인을 해서 가석방 심사 대상도 그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려가지고 사인한 사람들 있지. 그거 전부 다 그 책임져야지. 나를 가석방했다가 범죄 저지르면 그 사람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왜 그 기준을 아직까지도 안 정했느냐는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뉘어서 싸우잖아요. 좀 윗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즐기시는 거 아니죠? 윗분들? 그런 거 보고 분열되니까 좋은데 뭐 이렇게 좀 즐기시는 거 아니면 좀 상식적으로 왜 사람들이 싸우겠냐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논점이 던져지면 둘이 막 싸우잖아. 양쪽으로 나뉘어서. 생각 잘해보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안 그래도 되는데. 그 내가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사람 새끼도 아닌 애들 가지고 우리끼리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인 건데 왜 우리들끼리 그러고 사냐고. 그러니까 저는 좀 제대로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